박경희 씨, 도깨비의 처녀 귀신이 인생 캐릭터라고 할 정도로 화제인데 진짜 실제로 도깨비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도깨비 캐스팅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게 네. 너무 하고 싶으니까 빌 수 있는 건 다 빌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새벽 기도회도 가고 네. 절 가서 이렇게 쌀에서 예, 공양 예, 예. 드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도 하고 아, 교회랑 절을 같이 하고 네, 뭐든 다 해보자. 일단 볼 수 있는 건 뭐든 다 드려보자 해서 그걸 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도깨비가 일생에 딱 한 번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대요. 도깨비가?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로 마음속으로 100번 읍조리면서 보름달의 전기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칼을 물고. 근데 네, 포인트가 칼을 물고요. 근데 칼을 물고. 네. 근데 이걸 이게 집에서 하면 뭔가 전기를 온전히 받을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집 앞에 놀이터에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자에 앉아서 칼을 물고 도깨비와 내 손을 들어줘로 100번 했죠. 칼은 어떤 칼을? 그 과도인데 뚜껑이 있는 아하. 과도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안전하게.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누가 밤에 갈아셨어. 누가 밤에 그랜드로 나온 사람이 저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사에 누가 칼을 묶고 예. 나는 얘기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짝짝 들어오네.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얼굴 자체가 도깨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눈하고 이런 데가 눈 대본. 한국적이다. 약간. 그러니까 눈 자체가. 그래 사찰 같은 데 가면 입구에 이렇게 그 이렇게. 그리고 이가 되게 많으세요. 여보세요. 그래. 사람이 이가 다 똑같이 뭘 그래. 이가 엄청 보여요. 이가 자라요. 이가 좀 자라서 이가 자라서 많이 개발해서 이가 이가 많이 보인다고 해야지. 이가 남는 것도 많아요. 아니 아니야. 이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한 20개 보여요. 아니 아니. 이가 엄청 보여요. 이가 한 100개인데요. 근데 진짜 흔치 않네요. 네, 아주. 아 그리고 한번 네. 보면 되게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박경희 씨가 도깨비에서 처음에는 그 귀신 눈빛을 CG로 만들려다가 눈빛 연기를 정말 너무 귀신처럼 너무 잘해서 얘기한 거예요 눈이. 나중에 CG 없이 하셨다고. 아 그게 네. 처음에 이제 회사분들도 이제 그 도깨비라는 작품을 하니까 막 그러니까. 샵도 엄청 막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막 가서 받아보고 많이 밀어주셨구나. 예. 네 이렇게 막 옷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막 입혀주셨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첫 촬영 때 이제 딱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딱 가서 감독님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경혜가 이거 조금만 노력해주면 CG 없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주면 약간 전 거기서 약간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귀신 역할인데 네. 분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네. 그러니까 어떤 식 귀신 연기 뭐 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고속 카메라 앞에 두고 네. 소리를 지르는 버전이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원래 방송에 나간 거 이 나쁜 년아 이 나쁜 년아 이렇게 나갔어요. 금이야 너무 보이나요? 금이를 안 보였구나. 이가 너무 보인다고 하잖아요. 금이를 안 보이네.